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포장재의 종류와 장점, 단점, 그리고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품 포장재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종이 및 판지, 금속, 유리 포장재로 나뉩니다. 먼저 플라스틱 포장재는 가볍고 유연성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지만 환경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신선식품, 가공식품,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됩니다. 종이 및 판지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며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가벼우며 일부 식품에는 방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조식품, 빵, 국물 등의 포장에 사용됩니다. 금속 포장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공기와 수분을 차단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료, 캔디, 고기 등에 사용되며 특히 급속 냉각이 필요한 식품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포장재는 화학적 안전성이 높고 식품의 맛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재사용 가능하며 투명성이 우수합니다. 고급스러운 제품이나 특정 식품에 적합하며 내부 공간의 가스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재는 식품을 보호하고 유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식품 포장재의 장점은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식품 포장재는 외부 오염과 상호작용을 방지하여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줍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식품 포장재의 단점으로는 환경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증가로 인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포장재 제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분해가 잘 되는 생분에서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품 포장재의 선택과 사용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자가 신중히 선택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식품 포장재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이상으로 식품 포장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